아,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들 도와 그런 애들이 실질적인 수입을 얻고 또는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영광, 자기개발연구소 회장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께 저는 내가 만난 부동산 부자들의 비밀에 대해서 제 깨달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직장에서 1인 기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1인 기업을 진행하려고 회사를 나오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대체 그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만난 1인 기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특징은 바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미 재산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제가 최근에 만난 많은 부동산 부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을 저는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시작할 때 또는 부동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지식을 많이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기술을 많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 재작년에 수많은 경매, 부동산 또는 다양한 강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만난 부동산 부자들, 말로만 하는 부동산 부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식과 신념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집을 살 타이밍이 아니거나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말을 하더라도 또는 내 상황이 정말로 부동산을 시작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계속해서 의식을 키워나가고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물론 경제를 보는 눈이 굉장히 깊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보는 눈이 깊다고 부동산 부자가 된다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가장 큰 부동산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말 부동산 부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아닙니다. 정말 큰 부동산 부자는 바로 이런 의식과 신념 그리고 자기 확신이 정말로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1인 기업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1인 기업 또한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인 기업을 직장에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인 기업을 시작하는 기술이 중요할까요? 지식이 중요할까요? 물론 지식과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1인 기업 시작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아이템의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라는 내 신념, 내 자기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수많은 반대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집 한 채를 사는데도 1억짜리, 2억짜리 집 한 채를 사는데도 수많은 고민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이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1인 기업을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동산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기서 배운 의식과 신념, 자기 확신을 여러분의 1인 기업에 적용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내가 만난 부동산 부자들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조언을 얻고 싶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장영광의 자기개발연구소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